박영진 의원, 박영진 의원, 발언 기회 줄 테니까 예의 좀 지키세요. 참. 참 이상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발언 기회 주시고. 발언 기회 주시면 되지. 그 앞에서 보는 게 자랑이 아니라서요. 뭐라고? 박영진 의원, 간사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지키자고 주장했었던 박용진의 선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솔직히 화가 치밀어요. 합의했으면 지키시죠. 상임위 일정, 법사위 일정 이렇게 막 취소돼도 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합의했으면 지키자고 그말 한마디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위원장님이 앉아 계시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박용진 참 잘난 척하더라라고 비판받아가면서 아십니까? 왜 사면을 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하... 왜 도망치는 겁니까? 아이고 법사위가 이게 뭐 이동관의 호의대요 뭐예요? 국민의힘이 아니라 뺑소니다. 김영배 의원님께서 포크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 탄핵이라는 제도가 우리 헌법상 제도 맞죠? 왜 탄핵이 헌법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무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다가 철회를 하는 이걸 이런 걸 총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포크라고 해야 됩니까? 마치 탄핵이 전가의 보도이고 그래서 예? 이런 거는 좀 저희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거는 우리 서병철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법안 심사에 대한 안건은 확정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도 간사님으로부터 들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저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내일 의사 일정이 본회의 의사 일정이 상당히 지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본회의 지금 거기에 또뭐 탄핵 이야기도 나올 지금 23일 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 누군가가 23일 날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그 언론 보도 내용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하니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것 같아요. 예, 전개가 된것 같으니까 간사가 협의를 좀 해보십시오. 뭐라고 각 당의 원내 지도부하고도 좀 의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 서병철 간사님. 예. 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아까는 또 신청을 안 하시더니. 같은 취지면 간사가 협의를 위해서 청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아니 민주당 그 상임위 위원장들은 국민의힘 위원들 발언 기회 안 줘가지고 난리가 나 있던데 저희는 박용진 의원, 박용진 의원 발언 기회 줄 테니까 예의 좀 지키세요. 참. 참 이상한 말씀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발언 기회 발언 기회 주시면 되지. 그 앞에서 보는 게 자랑이 아니라서요. 뭐라고? 무슨 자랑을 그렇게 길게 까시냐고요. 말씀 가려서 하세요, 박용진 의원. 네,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님. 주시기 시작할게요. 눈치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님께서. 잠시만, 박용진 의원님, 누가 누구 눈치를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억박지르지 마세요, 직원들. 발언 기회도 안 줬는데 시작하겠다고요? 다시 한번 제가 박용진 의원님께 당부드리는데 예의 좀 지켜가면서 합시다. 제가 결례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 예,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박용진 의원, 간사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요. 참. 제가 말이죠.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여당할 때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법사위 위원장 합의대로 합시다 그랬습니다. 합의대로 하자고. 그래서 지금 김도우 위원장님 합의대로 지금 법사위 위원장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가 서로 합의하면 좀 잘 지킵시다. 그 말씀을 제가 의총에서 얘기하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구박도 받고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합의를 지키자고 주장했었던 박용진의 선의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니까 제가 솔직히 화가 치밀어요. 합의했으면 지키시죠. 원내대표들 간에 지도부들 간에 또 다른 얘기들이 있겠죠. 그건 그거대로 해서 국회 운영과 관련된 시간과 잡으면 되죠. 아니 느닷없이 잡혀 있었던 상임위 일정, 법사 일정 이렇게 막 취소돼도 되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를 그리고 또 간사께서 정전식 간사께서 설명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뭐 100% 다 이해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합의는 지켜가면서 나머지 양당 간에 교섭단체 간에 정치적인 대화 과정 절차 이런 것들이 좀 녹여져 가야죠.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막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저한테 예의를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예의 교습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국회가 합의했으면 지키자고 그 말 한마디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거기 위원장님이 앉아계시고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운영하고 있고 박용진 참 잘난 척하더라 라고 비판받아가면서 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습 보면은 제가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원들에게 아 욕 먹어도 싼 일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겠죠. 서로 잘 협의해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고 말아야 될 일 같습니까? 국회 그렇게 운영 안 할 때도 많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민주당이 잘못했던 일 쭉 늘어놓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정당한 일이 돼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말씀 드리려고 네. 했는데 아직 16초가 남았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예의를 얘기하시고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괜한 얘기를 더 나가게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박용진 의원님, 제가 예의 좀 지키자고 당부드린 거지 가르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당내에서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저희들은 이제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 입장도 그렇게 조금 말씀하시고 화가 나실 만도 하겠네요. 그 이해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예, 이해가 가고 하니까. 자, 우리 두 분 간사님들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께서 간사 간 협의를 해라는 말씀 통상의 경우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아까 정점식 간사님께서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보좌관 보고 급하게 이걸 뽑아 봐라고 했더니 헌법재판관들 중에 네 분이 위법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다만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정당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취지는 네. 그러나 이제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야죠. 위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 아니 위원장님 지금 여야 간사가 법사위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안건까지도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확정을 했고 지금 아까 제가 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지금 서면에 의해서
여야 이게 합의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 지금 제가 알기로 다 지금 이 근처에 지금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여기서 위원장님께서 법사위 안건만 진행하면은 되는 겁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 간에 의사일정 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여야 지도부가 무슨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지금 국민이 뽑아준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아까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첫 번째 보면 여섯 개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지난번에 저희가 학폭 문제로 이 네 건의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법사위에서 이걸 빨리 처리해 주기를 목매 달고 있는데 아니 여야 원내 지도부가 내일 안건이 지금 확정이 안 됐다? 그건 그거대로 논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오늘 저희가 처리해가지고 법안 통과시킨 뒤에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가 안 돼서 본회의 일정이 진행 안 되는 것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왜 법사위를 지금 다 합의를 해놓고 이렇게 안 여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통위원장 탄핵을 막으려고 지금 법사위까지 이렇게 합의단 일정을 일방적으로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건 지금 법사위는 전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책임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는 것에도 위원장님께서 불쾌한 취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사유권을 주시면 제가 여야 간사 합의한 범위 내에서 일정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의사 일정에 따라서 법안 처리하는 여부는 여야 지도부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여야 간사가 뭘 합의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님이 표현하시려면은 오히려 지금 법사위 문제보다는 여야 원내 지도부들께 정상적인 진행을 한 번 더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안 되면은 법사위를 진행하십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도 예민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런 줄 압니까? 지난 11월 9일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의가 되는데 1시 40분에 다섯 사람의 탄핵 소추안을 단독으로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서 강행을 했습니다. 예? 간사님 말씀대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국민의힘도 1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깡그리 무시하고 오후 2시 본회의 하면서 1시 40분에 5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는 거예요. 전혀 합의된 거 없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도 이게 여야가 있고 정당이 있는데 입지를 그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꾸어서 그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 예? 그런 게 지금 그 여야 원내대표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내일 법안을 올리면 이게 과연 맞냐 뭐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법사위원장이 내몰라라고 내모는 것도 간사님께서 그 내몰라라고 법사위 가자 이런 것도 좀 너무 과한 요구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간사님들 서병철 간사님 말씀 잘 하셨고 아까도 제가 그 전에 여야 원내 지도부들하고도 의견을 좀 교환해 달라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간사 간 협의도 하시고 원내 지도부 간에 또 의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되면 그때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사내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또 할. 왜 도망치는 겁니까?
아이고 법사위가 이게 뭐 이동관의 호의대요 뭐예요? 아니 국민들이 저렇게 도망은 134건을 올려놓고 왜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왜 뺑소니당입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뺑소니당.